15만 4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솔루에타입니다. 솔루에타의 테마는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그래핀, 전자파, 태블릿, 애플카, 스마트폰이 다 있습니다. 솔루에타, 은는 당사는 2003년 6월 주 에스텍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6월에 주식회사 솔루에타로 사명을 변경함. 동사와 연결종 속회사는 전자파 차단 소재 부문과 마스크 등에 사용되는 메가바이트 필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필터 부문,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부문으로 구성됨. 개발된 소재를 기반으로 항바이러스 부직포, 항바이러스 필름 시트, 항바이러스 코팅액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임. 기업 개요 대시 2003년 6월 설립된 전자파 차폐 소재 기업으로 주로 전자휴대기기 및 LCD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전도성 테이프, 전도성 쿠션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대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의 한차 밴더 업체들임. 대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 DMC와 중국 법인인 청도 동명기차 백원유항공사, 베트남 법인인 소리워터 피너시오, LTD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전도성 테이프, 전도성 쿠션 수주 증가하였으나 종속기업의 특수열교 환기에 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언가 구조 개선, 지급 수수료, 대손상각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파생상품 거래 손실 감소와 지분법이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에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플랜트 투자 증가, 항바이러스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솔루에타의 시가총액은 31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솔루에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65위입니다. 솔루에타의 상장 주식수는 1382만 5216주입니다. 솔루에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솔루에타의 퍼은 3.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4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25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2번지억 원, 58억 원, 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억 원, 마이너스 155억 원, 65억 원입니다. 솔루에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3번지 68%이고 유보율은 829.5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7.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5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0.56이며 전일 대비해서 6.53 마이너스 0.9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루에타의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55원보다 1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1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솔루에타의 종가는 2265원이며 주가가 솔루에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루에타의 종가는 2265원이며 주가가 솔루에타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솔루에타은 는 거래량 31,500에 순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2,300여 9주, 키움증권에서 6,600신한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680주, NH투자증권에서 1,744주, 유진증권에서 1,33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898주, NH투자증권에서 4,65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329주, 한국증권에서 1,421주, 하나증권에서 1,32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7,71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주 솔루에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